네,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학교에서 훌륭한 워크숍에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길론 교수님하고 임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로 이제 OS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코어스로 보면은 요즘 뭐 코어스라고 그러죠. CPU 개수를 보면 4개부터 지금 1000개 이상 그렇게 되는 역사 부분이고,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유닉스부터 리눅스, 매니코아, 스크래치로 개발을 하고 있는 매니코아 OS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닉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닉스는 우리나라가 1990년 말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리눅스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OS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콤2 사업에서 있었던 OS 개발이었습니다. 주로 애트리와 차계, 삼성, 금성, 현대, 대우 한 35명이 한 팀을 이뤘고, 제가 그때 당시 이 팀의 막내였기 때문에 총무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35명을, 지금은 유성이 굉장히 식사할 때가 많지만 그 당시에 식사할 때가 없거든요. 35명을, 차도 없을 시절에 35명을 식사하러 회식도 하는, 거의 뭐 연구개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은 하드웨어는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OS는 AT&T US의 시스템 파일, 유닉스 시스템 랩이었죠. 이 난중 1992년경에 노벨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SP 싱글 프로세스 소스 코드를 라이센스해서 이제 멀티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이 일이었고, 아까 주로 임규 교수님, 정진호 교수님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하드웨어 정수적인 플랫폼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고요. 그 밑에가 물론 한글 텀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이 대부분들이 싱글 프로세스 소스 코드를 멀티 버전으로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통 스핀락이나 세마포를 써가지고 다중 처리기 OS를 만들게 되는데, 뭐 사실 이 당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스핀락하고 세마포를 공부했지 뭐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35명이 모여서 공부를 했죠. 다시 스핀락이랑 뭐 세마포랑 차이를 알았어. 그래서 각자 파트를 나누고 코딩을 하고 어쨌든 간에 컴파일러에 에러 없이 다 만들어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싱글 프로세서보다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모두들 겁이 나서 펑션의 함수에 들어오면 락을 잡고 나갈 때 풀어주는 그야말로 비컨을 락이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들 코드가 다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고, 그 다음 스핀락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튜닝 일들을 한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한 결과 이제 네 개의 프로세스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한 달 최고 길었던 디버깅이 한 달이 걸린 버그였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핀락 관련된 크리티컬 세션을 잡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콤 2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이 그 개발이 끝나고 나서 애트리의 대강당에서 가운데 계신 분이 정원식 국무총리십니다. 모시고 이렇게 개발 보고회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콤 3에 가서는 3년을 했는데, 아까 임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 프로세서를 칩셋을 바꾸는 과정이 한 1년에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정도 개발이 진행됐었습니다. 됐고, 소스 코드는 AT&T USL에서 SBR 4.2의 MP 멀티프로세서 소스 코드를 갖고 왔죠. 갖고 와서 개발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주로 하드웨어 종속적인 부분과 튜닝, 디버깅 이런 쪽으로 했고, 저희들이 하나의 시스템의 튜닝이라든지 디버깅을 하고 나면 항상 저희의 룰은 일주일 7데이 롱런에 통과를 해야지 반드시 커밋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야기는 커밋이었죠. 그 당시 커밋이라는 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로, 이거는 이제 보신 것처럼 4개사, 애트리어하고 4개사에 한 20명이 참여를 했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오픈소스를 하고 있고, 아까 정길런 교수님 말씀하신 비슷한 것이, 이때, 이 코드가 오픈소스였다면, 저희들이 아까 그 3.1을 갖고서 MP버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쓰는 듯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4년을 만들었고 이때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오픈소스였다면, 아니면 정진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끌어갔다면, 아마도 지금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준비했던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스토리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오픈소스 쪽에 코드를 갖고서 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끌어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놓치고 있지 않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년 동안 해서 타이콤3를 했고 진행을 했고요. 이때 저희들이 CPU는 8개였는데 저희들이 스케일러블 테스트를 해보면은 6개, 제 기억으로는 6개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가 타이콤4였고 임규 교수님 말씀하셨죠. 스케일러블을 위해서 16개, 한 렉 안에 16개입니다. 16개의 스케일러블을 가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갔죠. 액센트 레스티라 만들고 크로스바 내부 연결망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스케일러블한데 OS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잠깐 하드웨어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액센트 넷은 지금 굉장히 좋은 펑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 인터커넥션 네트워크였습니다. 제가 이제 요 하드웨어 쪽과 이 하드웨어 통신을 하던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아까 특허를 말씀하시는데 IBM이 이 저희 애트리 액센트 넷 특허를 다 지금 침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라이선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팀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요 하드웨어 위해서 테스트 등을 해주는데 특허에는 제 이름이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만 부르고 미안하다, 이름을 뺏어 미안하다 뭐 그렇게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가고 있는데 OS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마침 9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노벨이 USL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 AT&T 라이센스에 대한 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마데우스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마데우스 프로젝트는 이렇게 분산 환경의 컴퓨터에서 마이크로 커널을 강노드에 깔고 위에 있는 유닉스 커널 부분을 이렇게 서버화하자. 서버화해서 서로 메시지 패싱을 하고 전체적으로 싱글 시스템 이미지를 보이면은 된다. 이러면 스케일러블하게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버를 이렇게 올리는 걸 저희가 서버라이징이라는 표현을 했고, 하나 둘 거냐. 하나 두면 이게 데몬처럼 있다가 죽어버리면 시스템 다운되니까 이렇게 쪼개고 중요한 거는 멀티플하게 두고 뭐 이런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였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벨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M7이라는 OS의 벤치마킹을 돌렸던 건 거짓말같이 10개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스케일러블한 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카드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FPGA 버전을 했고 꽤 컸습니다. 노트북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메인보드도 이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컸던 스타일이고, 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소리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여기 붙고 CPU가 4개를 붙고 메모리 뱅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전체 시스템이 네,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꼽힙니다. 꼽히다 보니까 CPU도 많고 또 이 공간적으로 좀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쿨링 문제가 이슈가 돼서 이 캐비넷을 미국에 공동 연구를 해서 이렇게 캐비넷을 들여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 쿨링이 밑에 찬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위로 이렇게 뿜어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강력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족구를 하고 들어오면 애트리면 온도를 많이 낮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덥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옆에 쓰면은 옷이 빨리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 3분만 더 있으면 흘렸땀이 싹 다 말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쿨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쿨링 시스템이었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약간 좀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가 이렇게 닫는 순간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아파트 문이 쾅 닫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점이 그렇게 문이 닫히면 이 보드가 이렇게 꼽히고 네트워크 카드가 우리 간판처럼 외팔보 구조로 그러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핀이 자꾸 이렇게 밀리노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만들고 1997년에 힐튼 호텔에서 시연을 하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연을 담당을 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엑센트 네트워크를 제가 오가나이저를 전체하고 거기에 OS를 올리는 일을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기자단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KBS 뭐 방송국에서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굉장히 MPP라는 머신이 궁금해가지고 문을 다 열어보시는 거예요. 열어보고 문을 살짝 놔야 되는데 쾅 나니까 쿵쿵 이렇게 충격이 갔던 거였죠. 그래서 안에 식은 끝나고 이때 VIP가 그 국무총리 오시는지 장관 오시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바깥에서 안에서 이제 시연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놓으시는데 보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돌리는데 시스템이 이상한 거였던 거죠. 그 충격이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보드를 다 뽑아가지고 다시 마사지에서 집을 엮고 이렇게 부팅을 하고 시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만족하면서 잘 만들었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이게 IMF 시절 금융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또 상용화를 할 여건이 되지도 못했고 세계적으로 아까 임기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이 너무 시장에 앞서가는 그런 기술이었다는 평에서 사업하는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지금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데 이 매니코어 OS를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밑거름이 됐던 이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CC노마 과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스펙스를 하고 나서 사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애트리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머신을 하지? 너무 빨리 롱점프를 했던 거였죠. 어떤 걸 하지? 하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삼성의 박기호 상무께서 갑자기 방문하셔서 이 CC노마 프로젝트, 누마 서브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때 애트리 경우는 그동안은 주로 하드웨어를 다 만들었지만 하드웨어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고 아키텍처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DG 머신을 쓰게 됐었습니다. 쓰고 OS는 유닉스 웨어 그러니까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이죠. 또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이 1995년쯤에 노벨로부터 라이센싱을 합니다. 라이센싱을 해갖고 라이센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디캡이라는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를 참여합니다. 이 디캡에는 IBM, HP 모든 서브 밴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누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굉장히 많은 유닉스 7의 누마 아키텍처를 위한 피처 펑션을 집어넣는 부분을 애트리 파기넌이 저희 두 명이 갔죠. 파기넌이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 중에 하나 보시면은 C그룹 개념의 자리 구조 구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누마 구조도 이렇게 분산 구조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이제 리모트 메모리 액세스 하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CPU 그 같은 노드에 있는 것을 CPU 그룹을 했고 그 CPU 그룹별로 그 자료 구조를 이렇게 CPU 그룹만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바꾼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말씀드리면은 그게 퍼CPU, 퍼코어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개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락을 스프릿 시키는 거. 예를 들면은 런큐가 하나가 아니라 아까 CPU 그룹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락을 잡고 하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쭉 하다 하고 최종 그 시험은 오라클 8.1을 돌렸습니다. 8.1을 돌렸는데 이 당시에 가장 좋은 TPCC 벤치마킹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머신을 만들어가지고 SCO는 1999년 연말쯤에 잔치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금융위기로 해서 2000년 말까지 2000년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진행을 됐고 기술적으로 잘 진행이 됐지만 금융위기로 삼성전자가 계속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스탑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내외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리눅스 클러스터가 출현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면서 오라클 제기오라는 9i라고 기억나는데 그걸 포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누마 프로젝트도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애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들 리눅스 클러스터로 돌아서고 주전성기 5도 급하게 리눅스 클러스터 시스템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애틀이나 삼성전자 이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SCO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나중에 IBM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당시 그때 파견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마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고 오라클 8.1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그 잔치 분위기였는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Y2K 밀레니엄 버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엔지니어 그 SCO 개발자들은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소스 코드를 받고 저는 이제 벌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혹시나 모를 일이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래도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소스 코드 랩에서는 전혀 아무리 눈 닦아 뭐 올 다 뒤집어도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은 잘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했고 뭐 당연히 잘 넘어갔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죠. 아무 상황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이제 2000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 3일 오피스 크로스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지나고 갔던 것 같은 느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딱 가서 이제 제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이 친구는 개발자가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나가서 이거 메인테넌스 해주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지 했더니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왜? 잘 넘어갔는데 했더만 주식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 SCO가 노벨에 라이센스를 하고 디캡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40불, 50불까지 올라왔는데 한 달 새, 2000년 1월 한 달 새 센트까지 떨어지거든요.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한 소프트 그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만 월가에서는 유닉스 7이 완벽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이센스나 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완전 반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주식이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말했잖아요. 맑은 물에 고기 안 산다고 했죠. 그래서 요 경험으로 저는 소프트 짠 사람은 벌거 좀 내놔야 된다. 완벽하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저희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애틀은 철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7월에 철수했죠. 칼데라가 이 센터로 떨어지니까 한 달 만에 떨어졌거든요. 칼데라가 SCO를 인수하려고 봄부터 살살 작업을 합니다. 하고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 소송 전문가 변호사들만 대거 고용을 해갖고 저희들은 3층에 있었고 2층에 가보면 전부 변호사들만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 가치는 떨어졌고 어쨌든 간에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데라는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돌아왔고 또 이름을 SCO 그룹으로 바꾸죠. 얘들이 바꾸고 애트리에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두 분을 찾아옵니다. 경고자. 너네들은 디캡 프로젝트라면서 소스 코드를 봤기 때문에 이때 그 이 누마 프로젝트 있고 리눅스가 뭐냐면은 2.2에서 2.4로 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리눅스가 유닉스에 따라잡기 위해서 누마 기능을 넣고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코드를 봤기 때문에 리눅스 커뮤니티에 가서 코딩을 하든지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소송이다. 난 긴급정을 두 분이 아주 그러면서 IBM도 소송을 준비하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특히 한국은 북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코드를 준다든지 하면은 더욱더 강력한 소송을 하겠다라는 레터를 주고 갔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SCO 그룹은 2003년에 IBM을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패스를 했던 거죠. 그죠? 그런 히스토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BM 소송은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너무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놔 가지고 썼은 거예요. 좀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그런 스토리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리눅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리눅스 클러스 닦으면서 리눅스 클러스터의 오래클 9i가 잘 너무나 잘 돌아가고 코스트 대비 퍼포먼스 너무나 잘 나왔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로 가게 됐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신문지상에 2000년 초반에 리눅스로 이야기가 매일 나옵니다. 뭐 리눅스 엑스포에 3,000명이 모였다. 그다음 날은 5,000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정통부네요. 정통부가 리눅스가 뭔데 도대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 수업 때 활성화 전략에서 1차 정책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 틀 안에 공개 소프트 기반의 표준 OS 개발 이런 과제를 하나 만들고 연간 20억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오픈소스를 공개 소프트를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고 기여라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여라는 것은 전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표준 리눅스 기반의 표준 컴퓨팅 플랫폼 개발 사업을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하게 됐던 배경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와우, 미진 리눅스 등 한 10개 이상의 대포판 기업이 있었고 그들이 센터OS, 레드헤드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고 패키징 해가지고 박스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들 간의 대포판 간의 호환이 전혀 없었습니다. 커널 버전 틀리고 라이벌리 버전 틀리고 설치하는 방법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도는데 어떤 데는 A가 안 돌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더욱더 문제였던 것은 그 당시에 연간 우리나라의 리눅스 시장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5%가 레드햇이 차지했고 나머지 5% 가지고 10개 이상 기업이 싸우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혹시나 몰라서 독식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로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 배포판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연간 2 내지 3억이 들었답니다. 기업이. 그런데 이렇게 투자 대비 너무나 작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표준판을 만들어주면 환성도 있고 만들어주면 기업이 그냥 이 패키징만 해, 박스만 해서 하면 좋겠다. 리눅스라는 것은 시장은 커질 거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명이 이제 부유라고 돼 있고 뭐 날지 못하는 펭귄이지만 날게 만들자 리눅스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참여기업이 애트리부터 해서 대기업과 그 당시에 배포판을 하는 기업과 소프트 진흥원, 프로모션하는 소프트 진흥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 데스크탑과 서브를 했는데 데스크탑 표준판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거의 100%까지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와 호환성 있는 기능들 그다음 리눅스 데스크탑을 쓰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기능을 개선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표준화 문서도 만들었고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데스크탑 표준판에 이런 UI 작업도 다 했던 거죠. 아이콘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애트리 입장에서는 사실 꺼려했던 일이었죠. 연구간의 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 때문에 계속 욕을 했고 저희들은 저희 역할에 맞지 않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민원거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 조정실에 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았고 그 삼청동의 감사원에 세 번이나 불려갔고 그 다음에 이 과제를 하고 한 10년 동안 국회 그 국정감사할 때 매년 10건 이상의 질의를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기업들이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그 UI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보면은 리눅스에서 컷 앤 패스트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텍스트는 됐는데 그림이 이미지가 안 됐거든요. 그런 기능도 개발했고 뭐 USB를 탁 꼽으면 말풍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탁 인스톨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이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그죠? 뭐 하루에 한 번씩 하실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입니다. 행자부가 이걸 요구했어요.
리눅스에서도 왜 인터넷 뱅킹 안 돼?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만들어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를 했지만 저희들은 오픈소스를 다 찾아갖고 했던 거죠. 그래서 행자부에 시범사업도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국내에 사용되는 PC 데스크탑을 다 찾아서 하드웨어 지원되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고 특히나 했지만 사실 리눅스는 윈도우 때문에 데스크탑에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 이제 다른 출구 전략으로서 데스크탑 쪽이 모노퍼포저 PC 해가지고 하나의 기능만 잘하는 그런 쪽에도 이렇게 썼죠. 이 보시면은 그 뭐죠 이거 포스 단말입니다. 이쪽에 보통 윈도우를 쓰시는데 리눅스를 써서 커피숍에서는 그런 형태를 했고 이건 대전에 홍인장 호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홍인장 호텔 커피숍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데스크탑은 진행을 했고요. 서버 표준판 경우는 저희들의 목표가 이 당시 수세와 수세와 레드잇이 있었는데 수세 레드잇보다 빠르고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커널을 만들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신 리눅스 커널 버전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패치, 버그 패치는 이 성능 개선할 패치를 다 모아가지고 다 모은 것보다 선비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테스팅하고 이런 튜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GL, DCL 이런 규격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가 2.2에서 2.4로 가기 위해서 유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이고 예전에는 OSDL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전 기간이 그 OSDL에 대해서 메인테이너들이 리눅스 개발자들이 모여서 가지고 유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 작업을 쪼갰습니다. 단단한 걸 어떻게 만들지, 캐리어 그레이드 리눅스, 빠른 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스펙을 만들었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차후에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위의 일들은 애트리가 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 연구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 저희들이 스타디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쯤 되면 1.0이 릴리스 되면서 젠에 굉장히 많이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젠 쪽에 컨트리뷰션을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버를 만들었고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인증을 통해서 아홉 번째죠. LSB 3.1 인증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앞전 받고 요 보시면은 위에 아시안 리눅스가 있는데 이건 3.1이었거든요. 아시안 리눅스와의 관계도 조금 말씀을 뒤에서 드릴 건데 저희들 3.1을 받다 보니까 3.1을 하게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리눅스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고 그 아시안 리눅스의 관계 스토리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을 하게 됐고 당시에 저희들이 국내 유통된 서버에도 이렇게 깔아서 다 테스트를 했고 성능도 보시는 것처럼 수세보다 조금이라지만 이게 뭐 조금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성능입니다. 좋았고 레드앱보다도 뭐 비슷한 포인트도 있고 좋고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2007년에 코엑스에서 굉장히 큰 부스를 만들어서 그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 SKCNC가 진눅스, LG가 구스, 뭐 한컴이 한글화 소프트웨어 부유 데스크탑 이런 것들 만들어서 보급 사업을 데스크탑 서버 합쳐서 한 500대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데스크탑은 주로 이제 웹 서버로 보급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저희들이 스킬을 노하우를 전달해서 우즈베키스탄도 우즈부유라는 대포판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안 뉴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서버 부분은 웹서버로 주로 수행됐고 중요 서버라고 그러죠. 은행권이나 공공기관의 조금 중요 서버, DB 서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장애점이 항상 존재,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라클 인증입니다. 오라클 인증이 이제 결국은 리눅스의 배포판 운명을 좌우하게 됐는데요.
오라클의 정책은 대륙별 하나에만 지원한다는 거였죠. 북미는 레드, 유럽은 수세, 아시아는 아시아님 목소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촉을 해갖고, 야, 우리 부여도 어떻게 해다오 했더만은 30을 내라, 이런가. 그럼 한 팀이 꾸리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 사업비가 20억이었거든요. 할 수가 없는 문제였죠.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상 또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인정덕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 컨소시엄에서 이 아시안 뉴스 컨소시엄을 만드는 2004년에 형성하는 시점에 접촉을 동경에서 했었습니다. 동경을 해서, 저희 부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걸로 CTO 레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됐었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2007년, 그 다음날, 삿포로에서 한중일 공개소프트 포럼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CT 3국 간의 ICT 국장급 회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2차 회의를 하는 삿포로에서 이날 밤에 한컴의 회장님이 날라오셔 가지고 기술적인 게 아니라 금전적인 어떤 합의에서 결정을 내버립니다. 아시안 뉴스는 중국의 홍기, 미국의 미라클, 한국은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한컴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한컴은 리눅스 시장을 이제 독식을 하려고 하면서 부여 사업에서도 독식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부여 사업에 아까 굉장히 많은 그 참여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나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컴은 그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컴은 다시 저희 사업을 나가고 아시아뉴스 쪽만 가게 됐고 우리 부여 컨소시엄은 오라클의 인증이란 필요하게 됐고, 뭐 그렇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났지만 계속 저희들은 중국 홍기하고 오라클하고 오라클의 북경 센터가 있었고, 오라클 북경 센터가 있었고, 요게 이제 한중일 개발자가 모여서 패키징 작업을 합니다. 뭐 커널 만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라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튜닝하고 패키징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런 그 센터 이런 일을 할때 저희들이 계속 가서 만나서 저희 부여 컨소시엄이 조인을 하고 같이 할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 일본은 원서 수출이로 가자. 왜냐면 아까 CGL, DCL 이런 기술로 갖고 있고 3점이란 그 스펙도 이렇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 했는데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이 반대를 계속합니다. 왜냐면 독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뉴스 공동 개발에 불발이 됐고 저희 부여 쪽은 아까 오라클 인증이 불발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잊고 살았는데 이번 2018년에 제가 또이 한중일 포럼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만은 이 중국의 기린 리눅스를 만드는 CS2C에서 아시안 리눅스를 계속 하고자 해가지고 상표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 리눅스 상표권을 양도를 받기 위해서 홍기를 컨택을 했는데 사업은 안 하지만 남주기는 싫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아시아뉴스와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을 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전신인 OSDL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 아까 민원 이야기도 있었고 연구다운 연구를 좀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찾고 이제 이런 쪽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CGL DCL, DTL, MLI가 있는데 이 모바일 쪽은 지금의 타이젠, 미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버 쪽은 요두 쪽이었죠. 요쪽에 워킹그룹 활동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 스펙을 알게 됐고 그쪽이 요구하는 상황을 알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했고 특히 파일 시스템 강제 종료 같으면은 이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진대재 장관님이 한번 리눅스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데모를 할때 이걸로 갖고 했죠. 어떤 리눅스에 동영상을 돌려놓고 디스크를 뽑는다든지 뭐 파일 시스템을 강제로 음반토 하더라도 그 순간만 시스템은 죽지 않고 동영상만 약간 스탑되고 다시 꼽으면 뽑는다든지 마운트라면 다시 돌아가는 이때 그런 게 보여드렸더만 와 리눅스도 이런 게 되냐? 야, 리눅스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저희들이 스펙에 저희들 그 오픈앤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였죠. 그렇게 하면서
OSDL에 영광스럽게도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으로 애트리 사람이 두 명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레이그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그레이그가 지금은 이제 토발드 타임의 제2인자로 이렇게 활동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같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활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여 사업은 표준 플랫폼 사업은 잘 마무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국제사회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업을 사실 정부가 처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표준화 사업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제가 느낀 바나 등이 있어서 계속 그 정통부의 담당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했죠. 부유사업에 아까 보급사업도 있었지만 이런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할 필요도 있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침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작은 규모로 리눅스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골드 멤버로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메인테이너가 모이는 회의에 저는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기업은 부여 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서 일부 기업만 참여하고 이 세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있었고 이 세 가지 일을 뒤에 보시는 그림처럼 일본에서 이렇게 검토회의를 한번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앤드루 몰톤이라서 그 토발즈 이전의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토발즈한테 이렇게 성인권 넘기는 그런 분이죠. 이분과 세 분의 메인테이너들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했더만 결론적으로 요거는 지금의 그 컨테이너 밑에 있는 커널의 C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오픈 프로젝트 활동을 해라 이렇게 했고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리눅스의 드라이버 그 동적 뭐 모듈이 하면 드라이버 되는 게 될 수 있는데 오픈 소스 드라이버를 쓰다 보면은 그 패닉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패닉을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제안을 했는데 리젝을 되었습니다. 이 앤드루 몰턴 그분이 첫 마디가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첫 마디가 드라이버 버그가 몇 개가 있는 줄 아느냐. 저는 무슨 놈인지 몰랐었어요. 이걸 답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리젝을 했다는 표현인 줄 알았더라고요. 리젝을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의 버그가 2만 개가 있는데 그거부터 고쳐주는 게 오픈소스 활동의 방법이다.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 했고 이 세 번째는 와인 쪽을 조금 뭐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커널과 크게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 부분을 라이센스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해봐라 이런 조언을 주셨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프로젝트를 승인을 받고 승인보다는 조언을 받고 진짜 리눅스 오픈 프로젝트의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이 세상에 가봤더만은 이 보신 것처럼 최종 승인자가 토발즈지 않습니까? 토발즈가 있고 전이 아까 그 금토일에 있었던 앤드루 몰턴이 있고 요 밑에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 4, 50개 됩니다. 4, 50개에 메인테이너들이 쫙 있죠. 메인테이너들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서브 메인테이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발하면은 그냥 쭉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저희들이 해발하고 했던 기술 분야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명이 저희 포함해서 네 명이 포함됐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과제 3년 기간 동안에 이 끝까지 가기를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판단하기를 먼저 일본에 하고 소스 코드를 통합을 하고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세 명이 싸웠던 거였죠. 그래서 거의 매일 이 친구들이 자기 소스 코드에 대한 패치를 내놓으면 같이 테스트를 해줍니다. 테스트 해주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 것도 보내면 저쪽에서 반응이 오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쪽 레벨에 대한 그 책임자가 자기가 동경이 오니까 이 다 세 그룹이 다 모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굉장히 치열하게 소스 코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쭉 설명을 드렸고 요게 담당하신 분의 결론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세 개 코드를 하나 다 통합해서 다시 제출해라 요청을 하고 자기는 떠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야말로 기한이 없는 진행이었고
모함 경쟁이었던 거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메인라인에 집을 열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다 탈락을 한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과제에 기한이 있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과제가 이 오픈소스 활동하는 건 쉽지가 않다.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과제를 끝나고 난 뒤에 R&D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그 과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오픈소스 과제를 위해서는 R&D 규정이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2000년대 리눅스의 그 OS 개발이 끝나고 나서 약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직영부 시절은 사파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커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획 그 수요조사를 제출하면 거의 뭐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마침 2014년도에 운이 좋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매니코어에 대한 기획을 해서 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과기정통부 미래부였네요. 미래부에서는 역시 미래부도 이제 사업화 중심의 사업을 했는데 이제 소프트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자라고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애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외계우의 조지아공대, 버지니아공대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30명, 40명 정도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이름은 담쟁이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 OS의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쟁이가 어쨌든 간에 높은 벽을 어느 순간에 스멀스멀 다 기어 올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OS의 성능 벽을 극복한다는 게 있어서 담쟁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정했고, 그 사업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하드웨어 학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코어 수, 그 프리퀀시 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코어 수를 늘려서 가는 매니코어 시대로 가게 됐고, 이런 네트워크 카드도 지금 100기가, 뭐 200기가, 400기가 간다는 거 있죠. 이렇게 하드웨어도 변하고 있지만 사실 OS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경우는 한 10년 전에 메인테이너가 자숙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아까 그 메인테이너 모임에 이제 가게 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빠른 하드웨어 놓는데 우리 OS가 다그 성능을 갉아먹고 있다. 포직스라는 그 세멘틱스와 신택스 때문에 다 갉아먹고 있다. OS를 다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나머지 메인테이너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닉스가 그 구조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들은 시스템은 200코어 머신 정도 갖고 리눅스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그다음에 지원 파일을 써서 1000코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OS 구조를 한번 연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리눅스의 한계 경우가 120코어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 벤치마크를 이용해 가지고 했더만은 파일 시스템 경우 뭐 한없이 꺾이버리죠. 한 16코어까지 올라가다 끊기고, 이 그래프는 TMPFS를 쓰고 메모리에 파일 시스템을 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밴드, 이게 바틀넥은 메모리 쪽이 주로 있고, 이 환경과 동일한데 가상화 환경에서 보면 이 산처럼 올라가다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상당히 오픈한데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게 잘못했나? 리눅스는 5,000명이 하고 저는 혼자 했잖아요. 뭐 우리 30명 했잖아요. 이거 공개했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두 군데 검토 의견을 받았거든요. MIT의 피더스 그룹 쪽이 또 말은 맞다. 그동안의 파일 시스템, 특히 파일 시스템은 연구된 바가 없다. 데이터가 잘 저장되고 잘 일련되면 했지 성능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 맞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허태준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메인테이너가 됐죠. 저는 이 친구 개발자부터 알았거든요. 이 친구 한국에 온다길래 제가 만나 이 그래프를 보셨다면 맞습니다. 왜? 리눅스 개발자는 요 코어에서 개발하기도 요 코어 보면은 요 환경은 스케일러블해. 그렇죠? 근데 요는 아니잖아요. 맞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일을 하게 됐죠. 네트워크 쪽도 보시면은 이 40G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 밴드위드는 이만큼인데 OS가 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밖에 성능이 안 나옵니다. 다 리눅스 다 깔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눅스 쪽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눅스는 그동안의 OS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OS는 Fairness, 그렇죠? Fairness와 No Starvation. 항상 모든 CPU한테 공정하게 일을 배분해야 되고 누군가 CPU가 일을 못하면 안 되고 항상 Fairness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옛날에는 CPU 수보다 스레드나 그 유저 수가 많다 보니까 공정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갔지만 지금 반대거든요. 코어는 매니 코어가 되면 코어는 무진장 많이 구축할 수 있다. 얼만큼? 스레드 수만큼, 유저 수만큼 있다. 있기 때문에 페어니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페어니스나 스타베이션, 노 스타베이션 이런 컨셉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요구하면 바로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대부분의 바틀넥 부분은 그런 컨셉으로서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상화 환경에서 이렇게 꺾였던 부분이 이만큼 올라갔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한개 올라갔고 호스트 환경에서 이렇게 됐던 것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120코어 머신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192에 또 이렇게 끝까지 스케일업을 가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꺾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야, 락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눅스나 그다음 OS는 너무 지나치게 스트롱 컨시스턴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리 안 해도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리메모리 사이즈가 뭐 100개냐 200개냐 하는 걸 101개, 102개 정확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확하게 위해서 락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루즈한 컨시스턴시 개념의 OS를 만들면은 스케일리비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리눅스가 한 100코어, 200코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1000코어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1000코어 머신은 하드웨어적으로 싱글 뭐라 그러나요? 캐시 코herency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옵틱으로 한다든지 뭐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캐시 코herency를 제공하는 건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리눅스를 올릴 수가 없고, 올린다면은 분산 환경처럼 지금 팝콘 리눅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 노드마다 올리고 싱글 시스템을 보이는 형태를 하지만 스케일러빌리티는 보장을 못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고자 했던 것이 리눅스는 암달의 법칙에 의해서 순차적인 코드를 개선을 해서 병렬 코드를 만드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결했지만 암달의 법칙이 1967년에 이야기됐고 그 이후에 한 40년 만에 두 번째 논문에서 암달 저는 암달의 재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코드를 안 바꾸더라도 매니 코어 환경에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찾아낼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매니 코어는 주로 이 기종 매니 코어로 구성된다는 거죠. 빠른 코어와 다소 느린 코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빠른 코어에 좀 스파게티 코드를 집중시키고 어쨌든 빠르니까 느린 코어는 병렬이 잘된 코어를 돌리고 하면은 응용이 그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스케일러빌리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마다 그런 달콤한 지점이 있으면 그거 찾으면은 코드 안 고쳐도 돼. 그럴 저희들 힌트를 잡고 이런 멀티커널은 뭐 저희들이 만든 컨셉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거였죠. 빠른 코어와 느린 코어를 구성하고 이 빠른 데는 커널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IO 일을 한다든지 복잡한 일을 하는 데를 주고 커널을 돌리게 하고 이쪽은 응용을 돌리면서 응용만 돌수 있는 간단한 커널을 구성을 하는 그런 커널을 만들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OS 노이즈도 제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더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래프, 이런 사진을 디텍트하는 성능, 벤치마크를 한 결과 리눅스로 구축률보다 스케일러빌리티가 800코어에서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코어에서는 이런 결과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기초 연구 기술, 요소 기술을 만드는 그런 과제이고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 시스템의 주요한 논문지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모든 소스 코드는 이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정길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 만든 커널, 아질리안 리눅스, 유닉 커널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서
차후에 대학이나 뭐 다른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리눅스에 컨트리뷰션 했던 것이 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200개, 220개 정도의 패치 등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거기 제가 계산을 해봤더만 리눅스에 컨트리뷰션을 했던 2017년 기준에 한 개를 하면은 한 17,000 등이 되는데 한 220개 하면은 1,000 등? 예, 1,000이 정도. 예, 상위 4% 안에 드는 그런 상위 4%면 1등급이잖아요. 그죠? 1등급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OS 기술 개발자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